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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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오늘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와블리지 합방 공지를 하게 되었냐. 아, 반갑잔치를 제가 사실 작년부터 기획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 미미짱이랑 작가님이 31살이 되었어요. 늙었죠? 축하의 자리입니다. 축하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축하해 주시. 자, 오늘 축하를 위해 모여 주신 이주 씨. 의자 하나 꺼내서 앉으시면 됩니다. 언니 어때? 신나? 짜릿해. 다음 멤버 바로 부를까요? 아, 나 원호 씨. 아, 안 좋으면 줄어들. 언니, 오빠. 원호야. 어? 그래도 신나지 않냐? 오늘 반갑잔치인데. 또 함께한 세월이 길거든요, 우리 원호 씨는. 저희보다 더 길어요. 몇 년 알고 지냈죠? 8년, 예, 8년쯤. 아, 8년째 알고 지냈어? 네네. 8년 알고 지낸 동안 좀 이렇게 두 분 성격의 변화가 있었나? 아, 솔직히 혜완이 형은 그냥 그대로고 민수 형은 이런 사람인 걸 몰랐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사실적까지는 되게 멋있는 줄만 알았는데 실수로 이렇게 쪼잔하고 돈 안 쓰고. 원호 씨 오늘 유독 신나 보이시네. 네? 상기 돼 보이는데. 아니, 방금 갖고 올라왔어요? 그게 아니라 뭐 부를까요? 네, 부를까요? 누구부터 네. 부를까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꼰대력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꼰대력이 심한 건 혜완이 형입니다. 그러면 미미짱 부터. 미미짱 따란따란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와와 엠! 31살이 되신 미미짱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여자 별로 좋진 않네요. 왜 좋지 않으시죠? 아니, 나는 이런 걸 입힐 줄 몰랐지. 한국의 미예요. 예예. 한국의 미 좀 있으면 들어와요. 그럼 미라고 보기 어려워. 아, 그게 진짜 한국의 미. 얼얼 한식 얼. 부를까요? 우리 꼰대를. 아버지, 아버지 부르세요. 네. 와. 가운데 앉아 있어. 아니, 근데 나는 뭐랄까 컨텐츠 준비한 건 좋긴 한데 네. 옷 같은 거 말고 토크를 웃겼으면 좋겠어. 그렇지. 꼭 못한 애들이 구색으로 웃기려 그래. 맞아. 꼭 안 되는 애들 얼굴로 웃기려고. 진짜 똑똑하게 웃겨야 돼. 죄송한데 눈썹 끝소리. 아유, 엣지 포인트예요. 디테일인데. 두 분 31살이 되고 나니까 혹시 바뀐 점 있으신가요? 그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난 평소 말투거든 이게? 심지어 막 초중고 때부터? 근데 이게 애들이 말할 때마다 이제 이런 말투를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 늙은 말투를 쓴다고. 나는 내 방송 오래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계속 이 말투였어. 그렇지 않아요? 억지 같은데요? 형이 이렇게 연기 같아. 투수리 다 뭉쳐가지고 나 이 딜로 올라가서 준비를 했구만. 또 제가 또 사실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 비싼 거야? 그래서 주변 스트리머분들께 축하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나! 아, 이거 놀란 척 해야 돼? 왜냐면은 최근에 재원이를 만났는데 재원이가 이거 같이 찍을래? 그러더라고. 첫 번째는 또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박지 오빠의 기분 좋게 하자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완아나 미미짱 생일 축하합니다. 끝일까요? 그런가 봐. 지금 감다디네. 새끼 박지야, 네가 웃기려면은 씨발 미니스커트라도 입고 나왔어야지 씨발. 오늘 이게 다량이라고? 자다 일어났는데. 잠깐만 스페이스 눌러봐.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처럼 얘기해. 마스카라 선 거 봐요. 좋아요. 애들 다량이 요즘 역행놀이에 빠져있어. 아니, 맞아, 난 맞아 볼게요. 아주 반갑장치는 좀 처음. 어쨌든 이제 나이 아니, 든 걸 좋겠고.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열려 있어? 아, 개졸리. 이 감이 없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뭘 하면 좋을까? 오! 뇌절 드립을 치고 있네. 감이 다 떨어졌네. 통화야 이거. 통화야? 아, 이거 영상 통화야? 원하나님 건강 축하드려요. 사실 이미 30대이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야, 너 예우를 보이고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영상 편지를 사실
내 그런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면 액면가는 너랑 나랑 똑같아. 뭐랄까 이런 반갑 잔치 같은 거에서 아직은 반갑이니까 라는 쓸데없는 안도감. 끝났는데? 아 반갑. 네, 반갑. 반갑습니다. 뭐라고? 반갑. 형아들 나 08이파 올해도 안 죽고 잘 버티고 살아있네. 빠가 좀네. 그렇게 건강에만 살아주면 좋겠어. 너안 친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미미짱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입에 뭐야 필터야? 필터 쓴 것 같은데. 필터가 이상하네. 제가 필터까지 쓰게 된 이유는 멋있는 모습으로 축하 의미를 보내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요즘 환경을 생각하냐 오늘 안쓰리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진짜 못하려가지고 필터를 사용하는데 사장자 같은 모습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무슨 잔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재밌는 잔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만나면은 모히또 한잔하면서 좋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걸 나보고 같이 찍자고 했던 거야? 얼마나 사랑하니까 축하해. 그리고 가는 순서 없다니까 우리 다 같이. 뭐라고? 아무 동반자 사라져 하고 있던 거 아니야 거의? 방금 나영이 나구나. 미미짱이에요. 제가 이거 반갑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축하 영상 남겨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형님 반갑잔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반갑잔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반갑잔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나영 반갑잔치 정말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야 이게 씨발. 아니 술 먹었어. 아니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의 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얼 뭐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형님들. 반갑이라고 들었습니다. 봉봉이 듣고 있네. 반갑 정보 축하드립니다. 디디 착해. 디디 착해. 아 눈도 똑바로 해라. 반갑이라는 게 또 이게 축하를 많이 하진 않는 건데 동생들이 하는 건 같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주운전 아니야 이거? 초치를 하느라 일. 네, 원나나님, 미미짱님 반갑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말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돼. 되겠지? 지금 뭘 축하했지 대체? 언니 무서워. 네, 끝낼게요. 반갑이면 본인도 속한 거예요. 맞아. 잠깐만 멈춰줘. 아 이거 조금 기분이 나쁜데? 뭐 하는 거야? 신내놨다 이런 거야! 아름다운 냄새가 할 수 있죠? 언제부터? 이쪽에 사는 거네. 어우 삼대 냄새. 어우 좀 남아가지고요. 뭘 좀 남았지? 몇 살이냐? 어때요? 다들 이렇게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너무 부럽다. 전 진짜 감동이거든요. 진짜 저도. 어떤 부분에? 다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누가 제일 감동이 왔어? 네? 저요? 나는 좀 감동적인 사람 한 명 있어. 누구? 어민양님. 진짜 축하해 별로 안 친한데. 그냥 축하. 지뢰찾기, 개댄푸드 이런 거 말고 롤 같은 것도 좀 배워봐. 너무 뒤쳐졌어. 처진 건 그거 하나가 아니긴 한데 뭐.